안녕하세요, 재즈총각입니다. 오늘은 2,000원대 스마트워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2,000원대 스마트워치,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2,000원이면 아이들 장난감 시계를 사기에도 부족한 금액인데요. 2,000원대 스마트워치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스마트워치인데요. 저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구매했는데 포장 상자가 모두 똑같습니다. 뭔가 슬슬 불안해지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면 색상이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아주 똑같습니다. 2,000원대 제품이지만 이 중에서도 가성비 좋은 스마트워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모두 똑같은 제품이라 비교해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제품은 다른 스마트워치와는 달리 아주 가볍습니다. 장난감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알차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깡통 스마트워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조금 반짝이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린이 사탕에 들어있는 장난감 같은 느낌입니다. 화면은 그래픽이 단순하고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2,000원대의 제품답지 않게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밴드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한쪽이 USB 형태로 되어 있어서 케이블 없이 바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밴드를 한번 결합해 볼까요? 밴드는 뻣뻣한 느낌이고 마감도 좋지 않아서 편한 느낌은 아닙니다. 뾰족한 게 뭔가 누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 와중에 애플 스타일의 밴드도 있는데요. 이 밴드는 그래도 조금 사용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아래에 있는 터치 버튼 하나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터치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짧게 터치하면 메뉴가 로테이션 되고 해당 메뉴에서 터치 버튼을 길게 누르면 기능이 실행됩니다. 스마트워치의 개념은 뭘까요? 스마트워치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스마트폰의 일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P프로라는 앱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제품을 연결하면 스마트워치와 스마트폰이 연동됩니다. 앱에서는 운동, 심박수, 수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인 스마트워치 설정도 할 수 있는데요. 전화, 메시지, 라인,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방해금지, 알람, 오래 앉은 경고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 기능은 아쉽게도 영어만 가능합니다. 한글은 표시가 되지 않네요. 추가로 손목대로 화면 보기, 워치페이스, 진동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앱에 나와 있는 기능을 보면 스마트워치가 맞긴 맞는 것 같네요. 화면을 살펴보면 시간, 요일, 날짜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도 2,000원 값어치는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래쪽에 있는 터치 버튼을 짧게 누르면 스마트워치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데이터,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측정, 운동하기, 메시지 확인, 음악 컨트롤, 더보기 기능이 있는데요. 더보기를 누르면 수면 시간, 날씨, 원격 카메라 버튼, 핸드폰 찾기, 스마트워치 초기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측정은 측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측정값이 매우 부정확합니다. 참고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값이 측정되죠. 그렇지만 나머지 기능은 모두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 아주 단순하고 퀄리티도 별로 좋지 않고 사용하기도 불편하지만 스마트워치 기능은 대부분 가능합니다. 2,000원대 제품이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을 정도죠. 한글 메시지 표시만 됐어도
제가 구매해도 나쁘지 않다, 가성비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한글 표시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2,000원대로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매우 놀랍긴 하지만,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끝!